창작 가수 세븐틴. 귀하는 국민문화 향상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예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2015년 데뷔한 세븐틴은 K-POP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작사, 작곡, 안무, 무대 연출까지 직접 소화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상자, 수상자분들은 모두 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아, 네, 우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희 세븐틴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세븐틴은 가수인 만큼 음악에 좋은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위로 담아서 많은 분들께 더 위로 그리고 저희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실 수 있게 더 멋진 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저희 팬분들, 캐럿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K-POP을 더 널리 알리고 나아가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 다양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객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팬분들과 함께.